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제2탄입니다. 1탄을 통해 제가 인간 이재명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전달했을까요? 2탄은 더욱 심도 깊습니다. 고고! 6장, 어머니와 누이들. 이재명이 여성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이재명 안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안티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6장이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재명은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을 보면서 쪼들리는 살림 속에서도 남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간접으로 경험합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그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안티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건 아마도 형수 욕설 사건이나 모 탤런트와의 스캔들이 퍼트려져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스캔들이나 형수 욕설 사건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수 욕설 사건은 패미 이전의 개인 가족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힘든 삶을 공유해온 자기 모친을 욕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저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제 할머니라고 해도 저의 모친을 그렇게 욕을 하고 때리고 학대한다면 곧바로 이재명처럼 대응할 것입니다. 아니, 더 강하게, 더 폭력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릅니다. 제 할머니라고 해도 그 할머니에게 욕을 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더 폭력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어린 이재명의 뿌리를 지탱해 준 분입니다. 어린 이재명을 낳아준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친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그 형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무리 성남시장이라고 해도, 성남시장이라는 직위가 있다고 해도 점잖게 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군다면 그게 더 인간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가족의 구심점을 지탱해온 어머니를 그런 성령을 건드리는데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형이든 누구든 화를 냅니다. 그거는 교황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어머니를 건드리면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단지 이재명이 정치인이라서 모친이 학대를 받아도 그 분노를 표시하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차별이 아닌가요? 이재명은 뭐 교황보다 더뭐 예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모 탤런트 사건은 말할 거리도 못 됩니다. 한때 그 탤런트가 이재명과는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라고 또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국힘 쪽 인사들과 함께 이재명과 열의하던 사이라고 또 밝히고 또그 딸까지 또 아니라고 밝혀놓고 또 밝히고 또 좋아라 하면 또 좋았던 사이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요? 그말 바꾸는 사람을. 저도 여자라서 여성과 관련된 6장의 내용에 조금 흥분했네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 바꾸게 하는 여성이야말로 같은 여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6장 어머니와 누이들 내용은 여자인 제가 볼때 이재명 당대표님의 여성관을 약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유권자로서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7장으로 넘어가죠. 7장, 차렷을 못하는 건내 탓이야. 7장을 보면 이재명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체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왼쪽 팔이 반듯하게 차렷을 할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동적으로 소극적이고 소심해지는 어린 이재명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 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람들도 많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불신과 사회 불신 또는 피해의식, 패배주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쉽다고 봅니다. 자신의 장애가 자신을 키우는 원동력이라고 인정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내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왜 이재명이 민주당에 아무런 끈도 없이 인맥도 없이 혼자서 경기도지사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제7장 2장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재명의 자리이타심이 주변의 이웃을 깨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8장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운다. 8장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씨앗이 어떻게 심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표현한 듯 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재명은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소년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부지런해도 가난했던 삶과 아버지와 아들이 미래의 진로 문제로 갈등합니다. 그 곤란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청년 이재명은 따져 묻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단절된 가족. 이재명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이 해결돼? 물론 그는 매일매일 질문을 던졌을 테지요. 하지만 그 질문은 그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뿐 해결점을 찾아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답답한 도돌이표 같은 극빈의 삶 속에서 이재명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공장 노동을 가난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합니다.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긋지긋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가 실패로 그치자 자살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도 곧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이재명의 말처럼 죽고 싶다는 말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란 뜻에 저도 공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막막한 인생.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이재명은 하나의 빛과 같은 씨앗을 발견해냅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애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막막하고 하물하지만 여기서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운다는 8장을 보면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9장 대학생 되기 프로젝트. 9장을 읽어보면 중앙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장학생이 된 이재명이 얼마나 스스로를 뿌듯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빠듯한 집안에서 순전히 자기 힘으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서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중앙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것. 아우, 자랑스러워 할만하죠.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니까 아우, 뭐 자랑하고 싶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이재명이 얼마나 부모님들과 함께 자랑스러웠을까. 제대로 가정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사회도 그때는 복지 환경이 여여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이뤄낸 그 결과도 훌륭하지만 그런 성공스러운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린 이재명이 자신을 가혹
역할이만큼 통제하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 어린 이재명이 왜 서울이만큼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애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둘러싼 빈곤과 약자의 족쇄를 끊고 싶어 했는지 그 의지를 그가 보여준 결과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이재명 대단해. 10장 나의 첫 번째 자전거. 10장을 보면서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저와는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0장의 글을 10장 발음하기가 좀 그렇네. 10장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그의 첫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다가 보상을 받을 만큼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들과 자전거를 탈 만큼 자전거에 관한 추억도 좋고 향수가 참 큽니다.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제가 돈을 모아서 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도 이재명처럼 택시기사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상받지도 않은 작은 사고였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딱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자전거를 타면 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트라우마만 바라보고 자전거가 주는 즐거움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10장 나의 첫 번째 자전거 이 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의 대범하고 품이 넓은 인간성에 대해 새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두 번 실패나 고통 같은 트라우마에 바로 단절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소심한 겁쟁이가 아니구나.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땠나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2탄도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 10장 발음 똑바로 해야 되니까 10장까지 읽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독서 후기를 남기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이분이 살아온 힘겨운 길이 공감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렇게 독서 후기를 남기는 것도 사실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원본을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 전자책 원본 읽으면서 이재명 이해하고픈 분들은 꼭 아래 링크 해놨으니까 그 주소에 가셔가지고 무료 원본 읽어보시길 바래요. 알았죠?